그렇지,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내심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우승 마지막 대회인데 3대3 올해 우승하려고 열심히 다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승준 선수가 생각하는 3x3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디어 농구랑 다르게 길거리 농구잖아요. 네. 길거리 농구만의 이제 매력이라든가 뭐 이벤트도 많고 네,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팀 자랑 좀 한번 해볼게요. 플래티넘 세컨드, 다른 팀과 다르게 우리 팀은 이런 점이 강점이다 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포스트에도 1대1 잘하는 선수가 있고요. 네. 또 가드들도 슛이 좋기 때문에 포스트 플레이 우선을 하다가 안 되면 이제 3점슛 위주로 하는 확률 높은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저희 카메라가 많이 잡아주실 것 같은데 네. 저희 카메라 감독은 좀 일단 아는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누구죠? 서경 감독님. 아, 네, 또 네. 찍어주실 텐데 네. 카메라 보시면서 친구한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돼요? 그냥 서경아 잘하고 있지? 나중에 술 한잔 하자.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카메라 앵글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경기 부탁드리고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플래티넘 세컨드의 오승준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던 김용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 KT에서 센터죠. 네. 네, 활약하고 있는. 다시 한번 SNT 기어스의 공격. 김명석 오픈 찬스입니다. 2점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동현 선수의 머리를 한번 쳐주는 그렇죠. 일석 2조의 효과. 4대2. 스티어스는 저 부분이 뭐 필수 공격을 넣죠. 그렇죠.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이죠. 김명석의 깔끔한 네. 2점 슛. 전상용의 인사이드 좀 막아내는 기술이 좀 막아내는 승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용민의 득점까지.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그리고 여기서 골 밑에서 공과 관계없이 파울이 있었습니다. 수상과 네. 되는 거죠. 김용민의 2점 슛 들어갔습니다. 8대3 5점 차. 뒤쪽으로 김경렬 먼 곳에서 그대로 던집니다. 아, 들어갔어요. 그렇죠. 지금도 보셨지만 저런 슛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네. 네. 남일건설이 10점을 네. 완성시킵니다. 상당히 보십시오. 상당히 뭐 자세도 어렵고 예. 네, 점프 슛이었는데요. 그렇죠. 뭐 쏜다는 표현과 던진다는 표현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다시 골 밑에서 김경렬 들어갑니다. 아, 이거는 네. 선수에서 머물면서 네. 공격권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수씨였는데요. 예, 네.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대로 던집니다. 네.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네, 계속해서 DSB와 영푸드의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SB는 이제 오늘 두 번째 만나게 되겠고요. 영푸드는 이재민, 강발, 박건호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자, DSB는 이전 경기에서 팀 우지원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푸드 시스템은 이제 DSB를 만나서 오늘 경기 첫 승을 한번 노려보게 되겠습니다. 강발 네. 네, 강발 선수의 그 덩크슛 예, 콘테스트에 나왔던 장면이 나왔죠? 네, 네. 또 김수 기자님께서 10점을 줬던 아 9점을 줬군요. 네, 네 강발 선수 모습 나왔고요. 네. 주황색 유니폼이 영푸드고요. 검은색 유니폼이 DSB가 되겠습니다. 네. 이재민의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DSB는 뭐 앞선 게임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지금 스타팅으로 나왔습니다. 네, 7번의 강바일 그리고 네. 12번의 박건호 선수가 영푸드의 선발 네. 라인업이 네. 되겠습니다. DSB 골 밑에서 신유나 네. 첫 번째 득점을 성공했고요. 네. 자, 남궁준수 저희 감독님과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예. 네, 좀 있으면 저 카메라에 대고 하트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영푸드 네. 영푸드 선수는 예, 어쨌든 세 선수 모두 지금 그 선수 경험이 있던 선수들이죠. 네. 네. 이재민 골 밑에서 신유나의 벽은 넘지 못했고요. 그렇죠. 예. 김용희 신유나 다시 한번 김용희 던지지 않고요. 남궁준수 골 밑에서 페이크 동작 이후에 가볍게 네, 득점. 그렇죠. 어쨌든 예, 그 기술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골 밑에서 어떤 침착함이나 그 세밀함은 역시 프로 선수 출신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DSB 네. 다시 한번 리바운드 잡아내면서 공격권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용희, 남궁준수. 남궁준수가 오늘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김용희 네. 커링 플레이 그리고 득점까지. 상당히 좋았죠. 패스 플레이가 돋보였죠 이번에는. DSB가 예.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예. 플레이를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오늘 경기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플레이였던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김용희, 남궁준수 네.
어쨌든 3x3도 패스로 어떤 플레이를 만드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네. 예. 지금 보셨지만 예, 상당히 깔끔한 패스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었고요. 레어까지 연결했습니다. 남궁준수가 예. 득점 성공하면서 4대0 넉점 차 영푸드 2점 아, 들어갑니다. 아, 네. 이재민의 득점 깔끔했죠. 예. 4대2 예. 푸드도 지금 이제 슬슬 예, 자신들의 어떤 그 조직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궁준수가 뒤로 패스를 해주고 예, 그리고 돌아서면서 아, 그렇죠. 슈팅까지 네. 신유나 들어가지 네. 않았습니다. 강바일 2점 슛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남궁준수 제가 저 선수 고등학교 혹은 대학 시절에 상당히 그 플레이를 예, 인상 깊게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강바일 선수요? 예. 네. 어땠나요 그때는? 아 그때도 뭐 아까 보셨지만 탄력도 좋았고요. 네. 아 농구를 참 잘 배웠구나라는 느낌이 있었던 정도의 선수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 충분히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첫 게임이기 때문에 첫 게임이고 초반이라 아직 몸이 좀 들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예. 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예 좋은 모습들이 몇 차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유나 들어갈 네. 때 강바일의 파울. 그렇죠. 이번에도 어깨가 좀 많이 들어갔죠. 네. 영푸드는 티파울이 하나 걸리게 됐고요. 이제 네. DSB 공격 시작되겠습니다. 김용희, 신유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바일 외곽에서 박건호, 강바일 박건호 네. 돌아서면서 슛 조금 아, 길어 네. 보였어요. 김용희 이번에 충분히 좀 자신감 있게 공격을 해도 될 것 같았는데 예 그러지 못했습니다. 신유나가 던집니다. 2점 아, 들어갑니다. 네. 6대 2 넉점 차. 아 신유나가 사실 뭐 저는 저 선수에게 저 3점슛 능력이 2점슛 능력이 좀 궁금했는데 아 저도 2점슛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한 차례 보여줬네요. 네. 골 밑에서뿐만 아니라 네. 외곽 슛도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신유나 네. 선수. 네. 김용희. 아 예 손을 네. 네 지금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네. 다시 한번 나오죠. 네. 신유나가 네. 마음 먹고 던진 2점슛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네. 하나 의문인 건 저게 이제 백보드를 이용한 슛이었느냐는 좀 궁금증이 났네요. 네. 그렇군요. 의도적이었는지. 네, 의도적이었는지는 네. 궁금증이 좀 났네요. 네. 이재민 전달할 때 조금 짧아 보였고요. 네. 김용희 네. 남궁준세계 전달 엘리웁 그렇죠.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백보드를 하지 않았다는 판정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아. 득점이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네. 자 조금은 이런 멋진 플레이가 희생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아, 아 라인을 밟았군요. 네. 밟으면서 남궁준수의 그러게요. 아, 네. 득점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골 밑으로 아, 패스플레이 네. 좋아요. 그리고 득점 아, 인정 반칙. 네. 좋았죠. 득점 인정되지 예, 역시 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 그 영푸드 시스템도 예, 좀 예, 자신들의 어떤 색깔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득점은 인정되지 않으면서 자유투만 주어지겠습니다. 예. 박건호. 아, 저 선수가 그 덩크슛 콘테스트 때 예, 클래식한 아주 클래식한 상의 입고 나왔던 선수죠. 네. 네. 지금 김용희 선수가 그렇죠. 슛을 던지기 전에 라인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아. 모습. 한번 걸렸기 때문에요. 조금 길었어요. 네. 어느덧 시간은 6분 14초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일단 DSB는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안웅현 선수는 아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이 남궁준수, 네. 신유나 선수 세 네. 명으로 네.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인제에서 그 챔피언십 클럽 챔피언십 5대5 농구죠. 네. 그걸 하면서 안웅현 선수가 그 DSB 팀 우승을 했거든요. 네. 예, 그 당시에 상당히 결승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네, 남궁준수 블락샷. 네, 근데 오늘은 상당히 예, 컨디션 탓인지 아니면 이제 3x3 농구는 좀 아직 적응이 안 된 건지 자주 모습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안웅현 그리고 뭐 성기동의 석점슛도 있었고요. 그렇죠. 남궁준수가 아, 성기동 선수 슛이 그때 상당히 뛰어났었죠. 네, 네 맞습니다. 강바일의 두 점 들어갑니다. 그렇죠. 덩크슛 콘테스트에서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줬던 강바일 네. 6대 4 두 점 차. 남궁준수 들어갈 때 박건호가 잘 마크를 네. 해줬고요. 다시 한번 강바일 아무도 마크를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2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어쨌든 뭐 말씀드렸다시피 영푸드 시스템도 이제 두 번 첫 번째 경기 3, 4분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좀 몸이 좀 풀린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용희의 득점까지 나오면서 7대 6. 네. 좀 재밌는 건 그 지난주에 5대5 농구할 때는 남궁준수 선수가 상당히 항의를 많이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역시 오늘 경기에서는 예, 항의를 많이 안 하는 게 그 네. 3x3 룰과 5대5 룰에 대해서 확실히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은 정말 좀 온순하게 네. 경기하고 있어요. 네.
박건호 돌아서면서 네. 상당히 성실한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신우나 남궁준수에게 자 지금 3초 이상 머물러 있었다는 판정이 네. 나왔어요. 그렇죠. 남궁준수가 뭐 지금도 그냥 아쉬워는 합니다만 딱히 네. 별다른 항의는 그렇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바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은 일단 코트와 코트를 가로지르는 헤이보드가 네, 넘어졌죠. 네, 넘어지면서 부상도 네. 염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런 세밀한 부분도 사실 경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 그렇죠. 네. 바로 수정을 하고 네. 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네. 바로 수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강바일 차클락 5초 아우 깔끔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7대 7 동점 남궁준수 베이스라인 근처 본인이 직접 갑니다. 아, 그리고 성공 깔끔하네요. 자세도 낮고 예. 8대 7 스틸 예. 성공 다시 한번 예. 스틸 강바일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공격 리바운드 이재민 점프슛 아, 좀 길었어요. 선택이 좋지 못했죠. 네. 좀 빠른 타이밍에 슛 선택을 하는 게 좋았을 뻔했습니다. 예. 자세가 조금 밀려나면서 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좋죠. 예. 남궁준수의 득점까지 그렇죠. 네. 길게 잘 뺐고요. 네, 레어까지 좋았습니다. 신유나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영푸드 리바운드 앞선 경기에서 DSB가 어떤 그 끈끈함이 좀 제가 약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영푸드 시스템은 어떤 좀 수비에서 끈끈함을 돋보이거든요. 네. 네, 반면에 예, DSB는 좀 농구를 좀 깔끔하게 좀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접전의 이유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대 7 한 점 앞서 있는 DSB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네. 신윤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남궁준수의 모습 경기가 접전으로 가니까 그냥 우승기 싹 빼고 지금 네. 농구를 하고 있죠. 진지한 모습을 정말 네. 오랜만에 보는 네. 것 같아요. 네. 8대 7에서 신윤아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9대 7 이재민 강바일 페이스라인 타고 들어갑니다. 김용희의 수비 양팀다 이제 4차 대회를 거쳐가고 이제 5차 대회 가면서 중반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우승권을 노리는 팀 입장에서는 1승 1승이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용희 네. 어쨌든 이게 거의 뭐 주말마다 하는 대회지만 네. 주말마다 하는 대회지만 8번 대회를 꼭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된다고 하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일정상 네, 모두들 직업이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쉬운 일이 아닌데 예. 한 번씩 뭐 패배를 좀 아쉬운 경기를 패배를 당한다는 건 예, 데미지가 분명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10대 7 석점 차 영푸드의 공격 남궁준수가 컷을 해냈고요. 김용희 네. 외곽에서 던지지 않고 남궁준수에게 전달 남궁준수 돌파합니다. 3명 사이 그러나 여기서 파울 예. 역시 좀 그 뭐지 인상적이긴 하죠. 네. 예. 좀 위협적이긴 하죠. 예, 돌파가 남궁준수가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네. 10대 7에서 자유투 준비하고 있는 남궁준수 네. 다시 한번 보시죠. 그렇죠? 정확히 3명 네. 사이에요. 3명 예. 네. 남궁준수의 자유투 신중을 가면서 1구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11대 7 2구 저희가 적응이 안 될 정도로 오늘 경기에 몰입하고 있는 남궁준수예요. 그렇죠. 네. 12대 7. 예, 저 뱅크 슛으로 자유투를 두 개 다 성공시킬 정도로 상당히 집중도가 좀 뛰어납니다. 자, 신윤아 남궁준수에게 손짓을 해봅니다. 네. 김용희 오픈 찬스 던지는데요. 조금 짧았어요. 네. 강바일의 리바운드. 네. 강바일도 그렇죠? 일단 영푸드에서 네. 또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용희가 어느새 네, 베이스라인 그렇죠. 근처까지 오면서 공을 뺏어냈습니다. 네, 저 포스터브라는 경우에는 분명히 뭐 어쪽에 스틸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세기가 좀 부족했습니다. 남궁준수 2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영푸드 네. 이재민 그러나 김용희의 스틸 남은 시간은 2분 42초 그렇죠. 스코어는 네. 12대 7 미스매치죠. 네. 남궁준수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강바일 2점으로 응수합니다. 네. 12대 9 석점차 맞습니다. 조금씩 따라붙고 있는 영푸드 네.
신유나 먼 거리에서 던졌는데요. 네. 리바운드는 영푸드. 다시 한번 강바일.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영푸드가 잡았고요. 아 이번엔 이점수 선택이 좀 좋았을 뻔했죠. 네. 앞쪽으로 전달 바운드 패스 이후에 돌아서면서 아, 슛까지 예. 12대 12 2점 차. 그 경기 뭐 어떤 그 분위기에 비해서는 점수차가 일단 안 나고 있고요. 네. 네. 지금은 의외로 DSB의 그렇죠. 슈팅이 예. 림을 외면하면서 영푸드가 훔쳐가고 예. 있는 흐름이에요. 흐름을 좀 뺏겼죠. 아, 좀 아쉬운 슈팅이 빗나갔네요. 예. 자, 완벽한 오픈 찬스 던지지 않았습니다. 예. 신유나 예. 본인이 직접 해결하나요? 여기서 예. 아, 상대 손에 맞으면서 공격권은 DSB. 좀 예. DSB는 약간 흐름적인 기복이 좀 심한 편인 것 같고요. 네. 영푸드는 이제 분위기 좀 끌어올린 것 같거든요. 다시. 예. 예. 강바일 선수의 2점 예. 슛. 자, 지금부터가 좀 진검승부가 진검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12대 10 2점 차 1분 43초이기 때문에요. 예. 어, 충분히 뭐 21점 여부뿐만 아니라 남은 그렇죠. 시간 동안 어떤 팀이 리드를 가져가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영푸드 시스템은 거의 뭐 힘내 겨워하는 모습들은 거의 없거든요. 네. 네.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의 승부는. DSB는 이제 네.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만 영푸드는 오늘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요. DSB는 지금 사실 생각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경기가 풀리고 있지는 않아요. 네. 네. 자 이제 일단 안웅현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요. 네. 한 면에 DSB는 어쨌든 뭐 적지 않게 이기긴 했지만 지금 체력적인 부분에서 예. 자 지금 일단 남궁주수가 득점에 성공을 한 다음에 네. 어, 또 시간적인 문제가 보인 것 같아요. 일단 인정은 됐습니다. 12대 10의 득점이 인정이 됐나요? 아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아, 그렇죠. 네.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영푸드의 네.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12초를 모두 다 사용했다는 심판의 판정. 네. 강발 돌파할 때 파울. 자 이렇게 되면 정말 모르겠는데요. 이 그렇죠. 어, 결과를 네. 공격관 다시 한번 네. 영푸드 쪽. 네, 터치아웃이죠. 예, 5초가 남았죠. 예. 이재민 돌아서면서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남궁준수 리바운드. 신유나. 네. 포스트업을 해야죠. 네. 포스트업을 해야죠. 네. 일단은 김용희와 남궁준수는 외곽 쪽에서 포진을 해 있었습니다. 네. 강바일. 1분 7초 정도 남은 경기 시간. 이재민이 던집니다. 두 점. 신유나 리바운드. 야, 안타까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용희 이제 1분 안쪽 남궁준수 던지지 않고요. 김용희 뒤로 빼줍니다. 그러나 12초의 시간이 역시나 흐르고 말았습니다. 영푸대 공격 이재민 박건호 이재민 강발 돌아 들어가요. 강발 골밑에서 득점 아, 성공. 그렇죠. 이제 1점 차죠. 네. 네. 12대 11. 네. 그 DSB는 뭔가 지금 흐름이 좀 말린 느낌으로 지금 아이소를 하죠. 네. 6초 남궁주서 본인이 직접 돌파 들어가지 않았고요. 골밑 여기서 잡을 때 파울.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예. 남궁준수의 투지가 빛났던 네. 돌파. 어쨌든 뭐 볼을 킵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네. 볼을 킵하는 능력이나 뭐 돌파라는 자세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 때문에 뭐 영푸트 시스템도 6타 한 방을 하지 않으면 예,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유투가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26초 네. 남았고요. 남궁준수의 자유투 들어가면서 13대 11. 네. 강바일 김용희가 막합니다. 김용희가 아. 뺏었어요. 신유나 네. 남궁준수 그러니까 결정적인 스틸이 되겠죠. 14초 네, 그렇죠. 샤클락은 5초 예. 신유나가 그대로 던집니다. 2점 들어갑니다. 아, 예. 결정적인 2점 슛 네. 15대 11. 베이스라인 타고 외곽으로 전달 강바일 던지지 않으면서 덩크샷. 예. 그러나 카운트가 되나요? 카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15대 11 네. 어, 경기 시간 이후에 덩크슛이 어, 인정이 되면서 네. 아쉽게 저희의 눈만 호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뭐 하이라이트 필름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네, 네. 이 장면인데요. 네. 원앤덩크 역시 덩크슛 콘테스트의 우승자다운 강바일 선수의 네. 아, 덩크슛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승자는 DSB였습니다. 15대 11로 영푸드 시스템을 제압을 하면서 오늘 2승을 챙기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에너스킨과 대시의 경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가 오늘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김용희 커링 플레이 그리고 득점까지. 조직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가 뒤로 패스를 해주고 그리고 돌아서.